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아, 주차 브레이크부터 내리시고, 들면서부터. 브레이크 발 얹으시고, 브레이크 해봐, 브레이크 해봐, 브레이크 해봐. 아, 네. 네, 밟아야 기어 들어가요. 2시간 하셨다네. 아, 뒤에 놓으시고, 드라이브. 네. 야,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매뉴얼이에요. 이게 뒤에요. 아, 보여, 네. 저, 계기판 한번 보세요. 보여요? 아, 예. 네, 보여요. 그죠? 네. 1. 예, 이거 아닙니다. 예, 뒤에 놓으셔야 돼요. 네. 자, 출발. 네, 왼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좌회전 한번 보게. 그렇게 떼시고. 뭐, 운전대 돌리는 것도 안 배우셨는데? 2시간부터 뭘 가르친 거예요, 아, 선생님이? 그, 좀 됐어요, 좀. 언제 됐어요? 저, 한 달 네, 왼쪽. 네. 아, 왼쪽으로. 네. 운전대 자체가 안 되네, 지금. 오른쪽으로 합시다. 브레이크 밟아 보세요. 이렇게 했다. 잠시 대기하고 피나 보세요. 자, 지금 브레이크하고 엑셀 밟을 때, 네. 자, 브레이크 떼 보세요. 발레다 보세요. 이거를 밟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더라고 보니까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브레이크는 절반만 밟으시고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하고 아. 엑셀을 밟을 때는 뒤꿈치는 그대로 두시고 네. 고정시키고 이렇게. 아, 아. 이렇게. 편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밟다가 이걸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뒤꿈치 떼게 되면은 네. 이걸 잘못 밟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잘못 밟을 수도 있고 정확히 밟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12시에서 그냥 갔다 오면 정확히 딱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뒤꿈치를 자꾸 떼면은 엑셀을 세게 밟게 돼 있어. 힘이 아~ 힘이 세게 밟게 돼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게 만약에 브레이크고 엑셀이면 이 엄지로 살짝 이렇게 터치만 되는 정도만 밟아주면 아~ 되거든요. 네. 예, 이게 왜 중요하면 나중에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속 너무 이게 뒤꿈치 떼고 밟으면 힘이 들어가니까 속도 빨라서 맞아요. 우회전할 때 속도 확 빨라져가지고 네,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네. 항상 운전은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항상 네. 그리고 의자가 너무 가까워. 아, 가까워요? 예, 네, 해보세요. 이렇게 밟아보세요. 엑셀 괜찮아 차 안 가니까. 아, 네. 그래서 브레이크 밟아주고 자 이제 계기판을 한번 보시고요. 네. 그 왼쪽 판을 보이죠? 그게 네.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거요? 네. 이거 이제 엑셀 밟으면 정확히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곱하기 1000 RPM이라 써 있죠? 네. RPM 네. 이게 분당 분 1분 2분 할 때 분당 네. 엔진 아, 엔진 회전수 아. 네, 모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지금 시동이 걸렸죠? 바늘이 올라갔죠? 네. 지금 800바퀴가 돌고 있는 거예요 1분에 그래서 원래 기름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죠. 네, 기름을 이걸 폭발시키려면 산소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네. 기름 붓고 산소 넣고 네. 압축해서 네. 뻥 폭발시켜서 그다음에 배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이 사행정이라는데 사행정 사이클이 지금 한 번이에요. 한 번이 800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엑셀을 지금 밟아볼 건데 네. 엑셀을 세게 밟는 게 아니라 지금 1하고 2 사이 있죠? 네. 거기가 1500입니다. 1500 정도를 계속 한번 밟아보세요. 떼지 말고. 유지해보세요. 1500 유지해보세요. 유지. 그렇죠. 그걸 유지해보세요. 그렇죠. 됐습니다. 계속 유지해보세요. 안 떨어지게. 힘을 다 빼면 떨어져요. 다시 유지. 계속 유지. 유지해보세요. 그렇지. 안 떨어지게. 예, 네, 됐습니다. 그 정도 계속 유지. 계속 그대로 있어보세요. 그대로 있어보세요. 그대로. 그렇죠. 네. 이제 앞에 보세요. 예, 우회전할 때 내가 속도를 내고 싶으면 이 정도만 밟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좌회전할 때도 이 정도만 밟아주시면 돼요. 예, 여기서 더 올라가면 속도 빨라요. 그래서 엔진 소리를 들으면 엔진 소리가 약간 들릴 거예요. 네네. 한번 봐보세요. 그죠? 약간 네네. 우, 이 정도 밟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해되셨죠? 네. 뒤꿈치 떼지 마시고요. 아, 네. 이게 자꾸 붙어 있을 때, 본드로 붙어 놓고. 네. 이거 이렇게. 집에서 이거 연습해보세요 차 있으면 네. 요거만 연습 맨날 하세요 네. 저도 와이프한테 이거 가르쳤거든요 네. 네, 중요한 겁니다 아, 네. 이렇게 밟고 떼고 올리고 밟고 떼고 올리고 밟고 떼고 올리고 알겠죠? 네. 네, 브레이크 발아주시고 항상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되거든요 엑셀보다 네. 네. 엑셀은 살짝 터치만 하면 되지만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사람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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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기어를 여기에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얘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브레이크를 네. 밟아보세요. 이러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떼보세요. 안 움직이죠, 아~ 이제? 밟아보세요.
그리고 움직이죠. 네. 이 상태에서 계기판 보세요. 그냥. 계기판 보시고 쭉 밀면 뒤에요. 아~ 밀면 N 후지 이렇게 계기판만 보면 돼. 아~ 굳이 이거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 알겠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계기판을 확인한 게 좋아요. 왜냐면 가끔 보다가 네. 실수로 자기는 뒤에 넣는다 생각하고 후진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급발진 의심사고 이런 게 나오는데 계기판을 보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이에요. 네. 계기판 아. 보는 거 잊지 네. 마시고. 자, 이제 핸들을 돌려볼 건데 아까 핸들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지는 넣지 마시고 바깥으로 힘을 빼고 이렇게 힘을 빼시고요. 네. 자, 이제 기어를 넣어볼게요. 뒤에 넣으시고. 편하게 너무 꽉 잡지 마 이렇게 편하게 걸쳤네 뒤 놓으시고 브레이크 밟고 그렇죠 떼고 올리고 브레이크 떼보세요 자 엑셀은 안 밟을 거예요 지금은요 핸들부터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핸들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셔플 따라해보세요 셔플 셔플 스티어링 얘가 스티어링이라고 해요. 우리는 네. 이제 핸들이라고 쓰잖아요. 네. 핸들이라고 많이 쓰는데 원래 명칭은 스티어링 휠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가가지고 핸들링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 핸들은 도구의 손잡이에요. 도구의 손잡이. 요런도 손잡이죠. 이런 게 이게 핸들이에요. 네네. 이게 핸들. 네. 정지할게요. 브레이크. 아니. 그래서 이 셔플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논크로스법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논크로스법? 아니요. 논크로스는 뭐냐면 손을 크로스하지 않고 핸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아. 자,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그란 갈로예요, 갈로. 네, 네. 가로라 생각하시고 네. 이 가로에서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자, 보세요. 네. 밀어주고, 그러면 밀어주면 손이 이렇게 두 개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려고 네, 네. 하죠, 이렇게. 네, 네. 밀어주고, 이거 밀어준 거예요. 네. 잡고, 얘는 힘을 빼고 당겨주고. 아. 다시 밀어주고, 잡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요게 셔플이에요 셔플 셔플로 해볼 건데 네. 자 내가 자, 정면을 보시면 왼쪽 노란 선 보이죠 네. 자 브레이크 한번 떼보세요 브레이크만 떼보세요 계속 갑니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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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자 노란 선 안 보이죠 이제 네 안 보여요 예, 그다음에 왼쪽 사이드 미러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쪽으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자 저 제가 서 있을 테니까 잘 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네. 보셨나요? 네, 봤어요. 예, 거기가 주황선이에요. 아, 네. 우린 저 주황선을 따라갈 건데, 지금은 네. 앞으로 우리가 미리 봤어요. 위험한 네. 게 없는 게 봤기 때문에. 네. 저 주황선이, 저 주황선을 보고 이제 돌 건데, 이 주황선이 지금 사이드부 미러보다는 약간 위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브레이크 더 떼보세요. 그럼 점점 사이드, 주황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네. 스탑. 요 정도 주황선이 올 때, 기준에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요렇게 요렇게 밀면서 돌려볼 겁니다. 자. 브레이크 떼고 차는 보지 말고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자 왼쪽 보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을 보십니다 앞을 보세요 앞을 보고 그죠 네.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게 네. 셔플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노란 선 안 보이면 네. 저쪽을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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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고 천천히 천천히 팍팍 돌리지 말고 차가 느리면 느리게 됐습니다. 그 정도. 더 이상 안 돌려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직 풀지 말고. 노란선 들어오면. 아, 들어오면 이제 풀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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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이해됐죠?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엑셀 밟고. 이제 속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우, 그 정도만. 오케이. 딱 좋아요. 여기 속도 더 붙는 느낌 들면 엑셀을 떼세요. 그럼 속도 줄 거예요. 엑셀 떼보세요. 이제 브레이크 바라는 식으로. 살짝 눌러도 돼요. 떼고. 그렇죠. 이 속도로 갑니다. 노란색이 안 보이면, 자, 안 보이면 저쪽 왼쪽 보고, 자, 조금씩 밀어요. 밀어주고, 밀어주고, 에, 같이 만나고, 그렇죠. 그렇지, 그만. 이제 안 돌려도 돼요. 밖에 꺾이기 때문에 안 돌려도 돼요. 다시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요게 샤플입니다. 요걸 능숙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또 알려줄게요. 한 번 더 왼쪽 갈게요. 자, 밀어주고, 당겨주고, 왼쪽 보면서, 왼쪽 보면서, 그렇지, 그만. 노란색 보이죠? 네. 이제 노란색 안 보일 거예요. 이제 앞을 보면 노란색이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이제 밀어주고, 천천히. 그렇죠. 또 밀어주고. 이렇게. 예, 알겠죠? 네. 여기 셔플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핸드 오버 핸드. 핸드 오버 핸드. 핸드가 손이죠. 그죠? 손. 네, 손. 그리고 오버는 위에.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좀 핸드잖아요. 손. 손 위에 손. 손 위에 손. 그 우리말로 우리 요즘 말로 열로 갈게요. 우리말로 크로스법이라고 그래요. 크로스. 손 위에 손이니까 크로스잖아요. 이게 아, 그죠? 네, 크로스법을 네. 이렇게 이제 핸들을 할 건데 네.
자, 종료 앞에서 한번 멈출게요. 발은 브레이크. 멈출 때는 발은 브레이크. 스탑. 항상 12시가 브레이크입니다. 네. 2시가 엑셀이고요. 네. 자, 크로스법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우리 아까 이렇게 셔플로 이렇게 했죠? 네. 요렇게 할 때 요렇게 갔다가 자꾸 당기는 게 아니라, 가면서 내가 이렇게 크로스 하는 거야, 손 위에서. 예. 아, 네. 이렇게 얘가 가면서, 얘는 12시로. 자, 12시로. 얘가 11시 갈 때, 자, 보세요. 여기서 12시를 지나서 11시를 갈 때, 난 12시를 잡아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잡아줘. 그 다음에 이걸 빼주는 거야, 다시. 빼면서 얘를 또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면서 빼주고. 그렇죠. 다시,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얘는 필요 없죠. 이제 여기 딱 오는 거예요. 아무 데나. 아, 자, 다시 요 손으로 밀어주면서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제 핸드 오버 핸드. 이런 식으로. 크로스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돌리세요. 다시 돌리세요. 그대로 돌리세요. 그대로 밀면 돼요. 그렇죠. 자, 잘 쓰셨습니다.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크로스법인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가면 탁탁 마네킹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렇죠. 움직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리다 보면, 필요 없네. 더 이상 필요 없네 하고 딱 멈출 때가 있을 거예요. 네네. 멈추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빼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돌다가, 더 필요 없네? 네. 필요하면 더. 아. 자, 돌다가, 필요 없네? 네네. 빼주고, 필요하면 더. 이런 식으로 이게 크로스법 네. 핸드 오버 핸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브레이크 네. 떼고 똑같아요. 셔플이랑 원리는 네. 단지 크로스하고 크로스 안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아직은 노란색 보이니까 앞에 보고 네. 자 왼쪽을 보면 차는 보지 말고요. 이거 밀어주면서 밀어주고 그래서 올라가고 다시 밀어주고 그렇죠. 요 손을 빼놓고 있고 이렇게. 그렇죠. 풀고 그렇죠. 그렇죠. 그만. 이렇게. 다시.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 쓰면 돼요, 그냥. 자, 왼쪽 보고, 천천히. 좀 더 필요하면 이렇게. 그렇죠. 안 돌려도 돼요. 밖에 없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앞에 보고 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좌회전을 할 때, 좌회전 커브끼리, 네. 그 커브가 아니면, 네네. 셔플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아, 네. 그 커브면, 핸들을 좀 많이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크로스법. 예, 네, 그래서, 핸드 오브 핸드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네. 이제는 요거에다 플러스, 이제, 보건력을 좀 배워볼 거예요. 네. 보건력. 네. 자,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멈춰보세요. 핸들을 왼쪽으로 한번 꺾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 자, 핸들 편하게 잡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뗄 겁니다. 네. 브레이크를 떼면서 핸들을 이렇게 힘을 살짝 빼보세요. 네. 자, 브레이크 떼보세요. 네, 이제 핸들을 힘을 빼보세요. 넣어주세요. 가만히 놓으세요. 괜찮아요. 사고 안 나니까. 돌아오는 거 보여요? 네, 네, 이렇게 돌아오는 거 천천히 들어오죠? 네. 자, 근데 내가 원했던 거는 이렇게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안 들어오죠? 네. 네, 그게 왜냐면 속도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래서 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정지. 네. 자, 핸들을 요만큼만 꺾어 놓을게요. 자, 90도 정도. 여기서 우리 아까 엑셀 밟은 거 훈련했죠? 네. 걱정하지 말고 위험하면 내가 브레이크 밟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고 안 나니까. 네. 엑셀을 아까 그 정도까지 밟아 볼 거예요. 네. 엑셀 밟은 힘을 빼보세요. 힘을 빼보세요. 핸들 힘 빼보세요. 힘 빼고. 아. 그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죠? 네. 이게 돌아오는 게 뭐냐면 보건력이에요. 자, 보시면. 자, 핸들 잘 보세요. 핸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보건력입니다. 그대로가 있죠? 다시 보세요. 그 보건력은 놓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왼쪽. 우리가 돌렸겠죠? 그죠? 자, 돌려서 이제 이 정도 들어오면 핸들을 놓을 거예요. 들어오고 보이나요? 그죠? 이게 보건력입니다. 자, 지금 같은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보건력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네. 우리가 좌회전도 그렇고, 핸들 잡으세요, 이제. 좌회전도 그렇고, 우회전도 그렇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속도를 올리고 가다가, 저렇게 속도를 올리고 가다가, 자,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는 슬로우 인. 속도를 줄여서, 저렇게 속도를 줄여서 슬로우 인. 그죠? 네. 앞에 트럭 보이죠, 이렇게? 네. 그러면 돌고 나면 슬로우 인이 아니라, 패스트 아웃. 아까처럼 엑셀을 살짝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건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운전이 재밌어져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 네.
그래서 핸들은 꽉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발은 엑셀에 갖다 놓고요. 그대로. 자, 돌고가서 엑셀 살짝 밟아보시면 핸들 놓으세요 하면 놓는 거예요. 돌립니다. 자, 더 돌리고, 돌리고. 그만. 이제 엑셀을 살짝 밟으세요. 밟으면서 핸들 놓으세요. 그렇죠. 살짝 밟으면서. 좀 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필요하면 잡아주면 돼요. 다시. 네. 좀 더 밟아도 돼요. 다음에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엑셀 밟지 말고, 슬로우인 조금씩 돌립니다. 돌리고. 네. 그만. 됐어요. 그만. 이제 엑셀 살짝 밟으세요. 밟으면서 핸들 조금씩. 그 잡아줘도 돼요. 한번 잡아요. 탁, 탁. 그렇지. 다시.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네. 조금만 더 속도 내볼게요. 속도 쭉 올릴게요. 이번에는 쭉 올리고. 자, 좋아요. 이제 브레이크 쓰고, 슬로우 인. 자, 조금 더 줄일게요. 떼고, 아직 엑셀 안 밟아요. 돌고 나서 패스트 아웃이에요. 자, 이제 돌립니다. 돌리세요. 좀 더, 조금 더. 좋아요. 이제 엑셀 살짝 밟으면서 패스트 아웃. 살짝, 놓지 말고 아직. 살짝 밟으면서. 그렇지, 놓고. 그렇죠. 그렇죠. 방금 잘했어. 요렇게. 이해됐죠? 다시 왼쪽으로 보고, 슬로우인. 자, 좀 더 돌리고. 그만. 이제 엑셀 살짝 밟고. 밟고. 아직 풀지 말고. 밟으면서. 이제 풀어줘. 엑셀 밟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패스트 아웃.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슬로우인 패스트 아웃이에요. 그래서 자신감. 위험하면 내가 개입하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할게요. 오른쪽, 오른쪽. 우회전 네, 하시면 돼요. 자, 우회전 설명을 해드릴게요. 돌릴게요. 저렇게 있으면 피해서 갑시다. 네. 자, 우회전도 뭐 슬로잉 패스트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우회전 하다 보면, 이렇게 우회전 하다가 가다 보면, 내가 왼쪽에서 차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를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네. 그죠? 그리고 돌리는 타이밍도 똑같은데, 네. 뭐가 좀 다르냐면, 네. 자, 오른쪽 우선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돌려보세요. 똑같이. 핸들 밀어보세요. 그렇지. 자, 그렇지. 자, 자, 돌리는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면, 우회전은, 자, 푸시고. 자, 여기 오른쪽 노란선 보이죠? 네. 여기 이제 길 가장자리선이에요. 네. 여기 오른쪽 정지할게요. 스타. 자, 오른쪽 노란선이 길 가장자리선인데, 야, 선이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꺾이죠. 이렇게. 네네. 요쪽에 있는 노란선, 저쪽에 노란선이 네. 안 보이면. 그러니까 딱 가면 안 보이겠죠, 차 네, 앞으로 네, 가면. 네. 안 보이면 우리 좌회전처럼 중앙선을 보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한번 떼보세요. 네. 자, 보세요. 한번. 네. 엑셀 밟지 말고. 네. 자, 여기 보면 노란선 보이죠? 네,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저 돌리세요. 저쪽 중앙선 더 돌려봐요. 중앙선 보이나요? 요 중앙선? 예, 이거 보이죠? 이거. 네, 네, 네. 예, 요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 예, 요걸 따라가는 건데. 네.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도로 나가면 이런 노란선이 없고 흰선이잖아요. 네네. 자, 우측 깜빡이 켜보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자, 우측 깜빡이 켜세요. 밀어보세요. 아니에요. 우측 깜빡이. 요 와이퍼. 요 와이퍼. 아, 와이퍼. 이걸 미시면 돼. 서쪽으로. 아, 동쪽으로. 네네네. 동쪽으로. 네네. 이게 우측 깜빡이. 괜찮아요. 처음 때는. 자, 저기 노란선이 보여요. 그죠? 네, 보여요. 이제 저 노란선이 안 보이면 핸들을. 자, 보세요. 그 손 밀어보세요. 자, 하나, 둘 해서 요 손을 뺏어 쪽으로 넣어보세요. 이렇게. 요게 반바퀴예요. 180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반바퀴. 그렇죠. 다시 원위치. 자, 그래서 저 노란선이 안 보이면 반바퀴 돌리고 빨리 돌려도 돼요. 저기 안 보이면 무조건 빨리 돌리세요. 반바퀴만. 많이 돌리면 안 되고. 그리고 어딜 보냐면 왼쪽을 보는 거예요. 왼쪽. 예. 그러니까 반바퀴 돌리면 바퀴가 10도에서 12도 바뀌어요. 옆에 안 부딪혀요. 이게 꺾이고 가는 순간에 나는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보고 차가 오면 정지고 차가 안 오면 다시 오른쪽 보고 필요한 만큼 더 돌릴 거예요. 자, 브레이크 한번 떼볼게요. 엑셀을 밟지 말고. 자, 노란색이 안 보이면 저기 안 보여? 반바퀴. 자, 그렇죠. 왼쪽 보고 없죠? 보고 돌리고. 돌리고. 중앙선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네,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풀고. 알겠죠? 정지. 저차 먼저 가고요. 시작. 그러니까 반바퀴를 돌리고 내가 엑셀을 만약에 내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많이 빠르면은 이 반바퀴 공식은 의미가 없어요. 느려야 돼요. 근데 우회전은 어차피 느리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회전 구간은 서행이라 그래요. 서행은 즉시 멈출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자, 반바퀴 하고 왼쪽에 차가 오면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빠른 속도면 그냥 위험한 거예요. 네, 알겠죠. 자, 오른쪽 보시고. 자, 노란선 안 보이면 자 반바퀴. 그렇죠. 됐어요. 왼쪽 보고 없죠? 앞에 보고. 노란선 따라 돌려. 노란선. 돌려. 이런 식으로 더 돌려요. 그렇지. 그만. 이렇게. 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슬로인 패스트아웃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몇 번 해봅니다. 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요것도 보건료 쓰셔도 돼요. 네. 아, 슬로인. 자, 오른쪽 안 보면 반바퀴만 하고, 왼쪽 보고 없죠? 오른쪽 돌리면서 돌리면서 이제 엑셀 살짝 밟아주세요. 밟으면서 보건료 풀어줘요. 그렇죠, 풀어. 그렇죠. 요런 식으로. 다시 알겠죠? 자, 오른쪽 안 보이면 반바퀴 왼쪽으로 돌려주고, 아직 엑셀 밟으면 안 돼요. 돌리고 이제 엑셀 밟으면서 풀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네. 이해되셨죠? 네, 다시 한번. 예. 신호 무시하고 우선 직진 갈게요. 쭉. 네. 저쪽에서도 우회전 해볼게요. 여기서요? 예, 저쪽에 앞에 이제. 아, 크게 크게. 아, 크게요? 예, 속도 좀 내보려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속도 줄이시고 슬로우인. 예, 빼고. 예. 자, 오른쪽에 노란색이 안 보이면 여기에 한번 좀 더 더. 자, 반바퀴 왼쪽 보고 없죠? 돌리고. 그만. 이제 엑셀 살짝 밟으면서 풀고. 그렇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잘했습니다. 알겠죠? 네. 다시 반바퀴 차 웃고 풀고 그리고 엑셀 살짝 밟으면서 그렇죠 풀고. 그렇죠, 오케이. 오, 잘했어요. 이렇게 이러면 우회전 좌회전 다 된 거예요. 아, 저 다시 한번. 네, 해보세요. 재밌죠? 네. 예, 보건 뉴스는 이제 이거를 배웠으니까 유턴도 쓸 거예요, 이제. 네. 유턴도 배울 겁니다. 이게 기초가 돼야지. 네. 아직 운전이 쉬운 거예요. 확실히 다르네. 네. 자, 속도 더 줄이고, 풀고, 왼쪽고, 돌리고, 그렇죠. 엑셀 살짝 주면서, 풀고, 그렇죠. 오, 잘했어요.